자, 이제 정책론 보겠습니다. 정책론은 그게 이제 세 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하나는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토지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주택정책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치고 투자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다시 둘로 나누어져서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하나는 정부의 개입 수단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앞쪽에 나오는 것은 중요도가 낮고요. 그러니까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69쪽까지 170쪽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거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요약직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170쪽에 이제 시장계 필요성하고 이제 수단 이렇게 나오죠. 그 수단은 그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게 어디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한 시장. 시장에 개입 필요성.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이 이제 뭔가를 잘 못하긴 못하는데 하나는 처음에는 시장한테 맡겨놔요. 일단 그러니까 맡겨놨는데 잘 못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기능을. 자, 좀 전 시간에 시장 기능 했었어요. 시장 기능 해서 자, 고, 가, 정량 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한다. 이런 공간도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위치의 토지, 어떤 위치의 토지 이용 유형 결정되는 게 다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위치의 토지, 이런 공간에 대해서 가장 임대료를 높게 주는 사람한테 배분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자원 배분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맡겨놔도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자원이라는 거는 늘 희소해요. 부족해요. 자원이라는 거는. 무한한 거를 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원이라는 것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사회주의 사회에도 자원은 있고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도 자원이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면 더 효율적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더 원하는 쪽으로 만들면 돼요. 어떤 상품을. 똑같은 이런 종이가 있어도요, 이런 종이가 있어도, 이런 종류의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인문서적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를 사용하는 용도가. 근데 사람들이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를 많이 원해요. 자격증 따서 돈 많이 벌라고. 그래서 이런 책이 인기가 있어. 그러면은 이런 책은 좀 더 비싸게 해도 잘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종이라도 이런 쪽으로 만드는 거죠. 잘 팔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능한 한 어느 쪽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쪽으로. 근데 그런 좋아하는 물건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원가는 똑같은데 이 책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저 책보다는 이 책이 더 가격이 높으니까 원가가 더 이윤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내버려둬도 사람들이 뭐를 더 좋아하는지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뭐 상승으로 나타나요? 그 물건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먼저 자원이 배분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책 찍을 때요. 이제 다들 막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찍어달라 그래요. 먼저. 책 나올 때 되면은. 그리고 이 종이도 구해야 되거든요. 종이 구할 때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주고라도 가져와야지. 그래도 이거
생산해서 또 값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더 준다는 쪽으로 자원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종이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더 준다는 대로 파는 거죠. 뭐든지 종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목재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돈 더 준다는 대로 가는 거죠. 그 돈 더 준다는 데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더 좋아하는지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자원 배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에요. 예, 근데 시장이 요거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 맡겨놓으면 대체로 이렇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등대 같은 거. 등대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죠. 근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돼요. 이거는 시장이 못하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하는가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는 다 누구한테 맡겨놓고, 시장한테 맡겨놓고, 시장이 뭐 할 때,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 이제 열 문제 출제됐는데, 열 문제 중에서 여기서 다 출제됐어요. 요거 말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못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좀 완화시키는 거, 저소득층한테 좀 더 지원하고 이런 거요. 여러분들은 세금 이제 세금을 거둘 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거두어서 돈이 적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런 정책,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거둬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늘 견해가 팽팽해요. 그러니까 팽팽한데 여러분은 생각이 어떠시냐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네? 지난번에도 물어봤어요. 2개월 전에 뭐라고 생각해요? 아, 어느 정도는 다 그런 정도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는데 그 세금을 거두어서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었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보태주고 이런 거를 왜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기업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기업. 기업이라면은 정말 이윤 추구에 맞게 뭐 일 안 하면 성과급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가잖아요. 국가.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위임을 했잖아요. 네가 대신하라 하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 행사를 대리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대리. 맞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행사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행사하고 대통령을 뽑아서 행사할 때, 자, 그럴 때 이 국민, 이 주권을 갖고 있는 그 개개인들이 출발 선상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젊을 때는 많이 일을 해서 사회 발전이 기회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근로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돈을 못 버는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의도하지 않게 구조조정 때문에 그 사회가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쪽이에요.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뭐 조선업 같은 거 많이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 됐어요. 그럼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종류의 일을 지금 모르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라면 이거를 국가가
그냥 방치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물론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다가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근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과연 국가가 방치를 해도 되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민간이 할 수 없어요. 사적 영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누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면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뭐 똑같은 자원을 이용해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하거나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요거 하다가 잘못해서 망해버리면 내 자자손손 대대로 이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함부로 실천을 못하겠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더라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교육이라든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과감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안전망. 이거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리프트 있죠. 스키장 같은 데 가면 리프트 타면은 밑에 그물망이 있죠. 혹시라도 리프트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죽지는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안전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안전망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사회 안전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교육과 최소한의 생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누구든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을 과감하게 기업가 정신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비용은 누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비용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게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정도고요. 출제는 이제 이쪽에서 주로 되니까 이쪽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혹시라도 출제될 때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는 이제 주로 형평성 측면이에요. 주로 형평성 측면. 주로 형평성 측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죠. 경우에 따라 효율성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타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요. 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 시장 실패한다 이 소리가 뭐예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이 소리요. 시장 실패한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이 소리는 뭐예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따로 해야 되고요.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 그러고요. 요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자, 여기서 일단 요거 수단까지 수단은 여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건 분량이 얼마 안 돼요. 분량은 아주 적은데 자주 출제가 돼서요. 이건 이제 왜 개입하느냐와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입 수단. 어떻게 개입하느냐 할 때 이제 직접 개입하는 게 있고요. 간접 개입하는 게 있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요 둘 비교하는 겁니다. 둘 비교. 그래서 항목을 나열해 놓고 직접 개입으로 이루어 짝지은 것은 뭐 간접 개입으로 짝지은 것은 또는 뭐를 설명하면서 이 방법은 직접적 개입 수단의 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을 만들어요. 이 직접 개입이라는 건 이제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린 거죠.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생산이나 소비는 다 시장에서 하는, 민간에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예, 그 예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토지 비축제도.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토지를 사는 거예요. 예, 비축해 둔 겁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예, 또는 요거는 예, 토지 수요. 예, 강제로 취득하는 거죠. 강제로 취득하는 거예요. 또 예, 공영개발. 공영개발이 뭐 공영개발. 공적 주체가 운영한다 이거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 또는 뭐 이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 LH공사나 지방공사 있죠. 예, 그런 데서 하는 게 공영개발이에요. 세종교통을 어디서 운영해요? 세종교통인가? 어디서?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버스. 시설 있나요? 거기, 예, 그게 공영이에요, 공영. 그게 공영이에요, 공영. 예, 그런 게 다 공영이에요. 예, 이제, 예, 공단에서 하거나 공사, 지방공기업, 공사에서 하는 거, 이런 게 다 예, 공영이에요. 예, 공영의, 공영, 예, 공적 주체가 개발한다, 이거죠. 개발해서, 예, 이제, 예, 공급을 하는 거죠.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공급자. 예, 다음에 예,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 직접 개입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있어요. 분양가 규제. 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이게 이제 가격 통제거든요. 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수량 통제라 그래요, 이게. 수량 통제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가격 통제라 그래요, 가격 통제.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에, 앞에서 이제 이걸 그렸었죠,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요 공급 모형 그랬죠. 예, 요게 시장을 그린 거예요, 사실은. 요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 그랬잖아요. 수요 곡선, 공급선. 이게 뭘 그린 거라고요? 시장 그린 거예요. 근데 요쪽으로는 뭘 나타내요? 수량. 요쪽은 가격. 요쪽으로 개입하면 수량 통제고요. 요쪽으로 개입하면은 가격 통제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면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하고, 분양가 규제해도, 분양가 상한제 해도 시장 분양가보다는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면은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요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예, 토지 비축 제도나 예, 또는 예, 공공 임대주택 공급 수량을 조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직접 개입이에요. 이쪽으로 개입해도 직접 개입. 이쪽으로 개입해도 직접 개입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것만 출제됐어요. 흰 것만. 이제 예, 흰 거는 일단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예, 이거는 이제 간접 개입 이쪽에 쓰는 거는 이 간접 개입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수요 공급은 시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뭐 돈을 좀 보태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지원이나 보조 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는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키워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예,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예요. 예, 지역 지구제가, 예, 여기도 나오고요. 또 뒤에도 또 나와요. 예, 이 토지 정책에서도 나오고. 예, 지역 지구제 또는 뭐 각종 계획 규제 있죠. 예, 각종 계획. 예, 이거 지역지구제도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하나죠. 그는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 규제가 전부 다 토지이용 규제. 예, 지금까지는 얘가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개입수단으로서. 개입수단으로 출제된 건 그냥 늘 직접개입과 간접개입과 내용이 얼마 안 되죠.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만 예, 여섯 문제 출제됐어요. 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이거 이 정도는 체크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출제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해야 돼요. 따로.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따라야 돼.
자, 이제 교재에서 좀 먼저 체크를 하면은 170쪽, 171쪽에 걸쳐 있는 그 시장 지표 수준과 사회적 목표 달성. 자, 요거는 자,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171쪽에 시장 실패의 또 시장 실패 원인 있죠? 자, 시장 실패의 뜻이 뭐예요? 시장 실패의 뜻. 시장이 뭐를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하는 거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원래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되죠. 근데 이제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는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뭘 보고 아는가 하면은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곳에 공원을 만들었어요. 공원.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데 공원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뭐라 그래요? 저 아깝게 돈 저렇게 낭비한다고 이러잖아요. 그 공원 만들 때 그 공원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예,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노동력도 거기에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상품이 자원을 투입해야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고요.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를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생산되는 상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도로가 너무 넓어. 차선이 너무 많아. 이것도 뭐예요?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것도 자원 낭비죠. 그러니까 차선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텅텅 빈 이런 것도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차선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차선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막 4차선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운영을 더 잘해서 차선을 좁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 소린가 하면 제가 유럽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유럽에 이제 내비게이션 달고 이제 다닌 거죠. 여기저기 이제 프랑스도 갔다 벨기에도 갔다가 근데 프랑스에서 벨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속도로가 국가와 국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 프랑스 내에서든 벨기에에서도 아마 3차선이었을 거예요. 물동량이 그렇게 많은데 차선이 3개예요. 3개. 4개가 아니에요. 3개인데도 차량 흐름이 엄청 좋아요. 차량 흐름이. 우리나라는 차선이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3개인데도 거기다가 3개인데도 맨 왼쪽이 2차선은 거의 비어 있어요. 차들이 제한속도로 달리더라도 자기 차 속도가 제일 느리면 제일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기 차 속도가 제일 느린 차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와요. 그러면 요 왼쪽 차선은 요 차보다는 좀 더 빠른 차만 오는 거예요. 속도가. 여기보단 속도가 빠른 차만 오고요. 그리고 속도가 비슷해지잖아요. 이제 추월해가지고. 비슷해지잖아. 이 간격을 유지하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긴 또 비워야 하나. 더 빠를 때만 이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차보다도 더 빠른 차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기를 비워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차가 네 대가 나란히 가죠. 네, 차선이 네 개면 뭐 합니까? 이런 게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막혀버리면 뒤가 다 밀려버리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경우에 뒤가 밀려요. 이게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론도 있어요. 왜 아무런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뒤가 밀려요, 여기. 그거는 요런 경우에요. 요런 경우가 요런 거 있으면 이제 못 나가니까 차들이 살짝살짝만 브레이크를 밟아도요 그 살짝살짝 밟는 브레이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충격이 커서 뒤는 이제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케이오스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케이오스 이론. 혼돈 나비 효과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어떤 사소한 원인 때문에 그런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게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아무튼 그런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이걸 우리는 뭘로 판단한다? 뭔가가 이제 상품이 생산되는 게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되는 거, 이거 보고 우리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생산돼야 될 물건이 생산이 안 되는 것도 비효율,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도 비효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떤 게 효율이에요? 적당하게 생산돼야 효율이에요. 적당하게. 그거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공불비예요. 외공불비. 자, 이게 외부효과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 열 문제 중에서 여기가 반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재, 불안전시장, 비대칭 정보, 외공불비, 이렇게요. 자, 여기 외부 효과라죠, 외부. 여기서 말하는 이 외부는 시장 외부란 의미, 시장 외부. 어떤 경제 주체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 받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정의 외부가 있고 부의 외부가 있는데,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또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정의 외부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봉업자가 산에 벌통을 갖다 놓는 것은 과수원업자의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도는 없어요.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자연수정을 도와줘요. 자연수정을 도와줘서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봉업자가 받는 게 있나 없나? 없다는 거죠. 대가를 받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이 한 가족이 아닌데 과수원업자도 한 가족이라면, 기왕이면 그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면은 자신의 꿀 생산에는 똑같이 변함이 없어도 과일 생산이 늘어날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니까, 대가를 받는 것도 없으니까 굳이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른 데 갖다 놓는 순간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거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과수원 옆에 갖다 놓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과일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가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갖다 놓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과일 생산의 기회를 잃어버리죠. 이게 과소 생산, 과소 생산. 이거 보고 이제 비효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이 분진을 날리는 걸 생각하면 되죠. 시멘트 공장이 생산을 할 때 이웃의 분진을 날려서 이웃을 해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시멘트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진을 날리는 거죠. 근데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눈 뜨세요. 지금 졸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조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눈은 뜨고 있는데 조는 것 같아요. 그게 보이죠. 눈은 뜨고 있어, 분명히. 근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시멘트 공장이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분진을 날릴 때마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세탁비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다면, 야, 요거 시멘트 한 포대 생산 원가에 그런 비용도 계산을 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그렇게 따지면은 원가가 어떻게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원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판단하는 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해요? 작아지겠죠. 근데 이걸 원가를 계산을 안 하니까 이윤을 크게 보고 있죠. 이윤을 크게 보고 있으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 물건은 이렇게 늘어나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생산? 과다 생산되는, 과다 생산. 이게 이제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적게 생산돼도 비효율, 너무 많이 생산돼도 비효율.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요, 그때는? 주로 보조를 하는 거죠, 보조.
돈 보태주는 거죠. 양봉업자한테 10만 원 줄 테니까 저쪽에 갖다 놔라 이렇게. 네,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럴 때는 규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예세 같은 거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매겨서 이렇게 많이 생산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나타나니까, 이런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정부가 개입한다고. 이런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말이에요. 근데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비배제성이라는 성질과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이 비배제성이 문제가 돼요. 이 비배제성은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배제할 수 없다.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등대가 대표적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등대의 경우에는, 등대의 경우에는, 이게 순수 공공재라고 해요. 이게 공공재가 다 이제 똑같은 것은 아닌데, 100명이 이용하든 1000명이 이용하든 얘는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저기 이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용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대 불빛을 이제 보기 위해서 만약에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은 또 요금을 냈어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은 요금을 안 냈어요. 옆에 사람이 요금을 내가지고 등대 불빛을 봐야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이 요금 안 냈다고 해서 불을 꺼버리면 낸 놈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보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요. 무임승차. 꼽사리 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죠. 이것도 뭐예요? 과소생산이. 비경합성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거는 이제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은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 자, 이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냥 이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습니다. 한번 시험에 언급된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돼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니까 이건 정부가 직접 생산한 거죠. 직접 개입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공예세 같은 거, 간접 개입, 보조 이런 거 간접 개입이죠.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요거는 직접 개입. 됐나요? 이거 있잖아요. 보조, 세금 이런 것들은 무슨 개입? 이런 건 간접 개입.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요하거나 하는 거는 직접 개입 이렇게. 다음에 여기 이제 훨씬 중요하고요. 두 가지가. 특히 이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또 더 할 거예요. 불안전 시장은 이제 독점 과점이 대표적이에요. 독점적 경쟁도 있는데 특히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독점은 지멋대로 가격 정하죠. 과점은 담합을 하죠.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죠. 가격을 올리면서 생산량을 줄이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가격 올릴 수 없어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과소 생산된다 이 말이에요. 과소 생산. 생산량 줄이지 않으면 가격 안 올라갑니다. 이게 그 저기 뭐냐 열하일기에 나오나요? 열한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그 선비가 아내한테 바가지를 긁혀서 이제 쌀떡에 쌀은 없는데 글만 읽고 있다고. 그게 이제 바가지를 긁으니까 시장에 변부자를 찾아가서 변부자한테 만냥을 돈을 빌리죠. 그래서 그 만냥으로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제수용품을 다 매점 매석을 하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옛날 얘기에. 그 매점 매석이 뭐 매점 매석이 살매자예요. 매점 매석할 때 살매, 점유할 때 점이에요. 사서 점유하고 매석 팔매자예요. 아까워할 석자예요. 파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사놓고 점유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거죠. 안 팔고. 요게 매점 매석이에요.
이제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제수용품을 다 매점 매석을 하니까 시장에 제수용품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겠죠, 당연히. 자, 조선시대 그 유교사회에 제사를 못 지내면 천하의 불효 막 심한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전부 다들 그걸 찾는데도 안 내놔요. 물건 안 내놔요. 근데 그 삼복도이를 여름을 지나면서 막 제수용품이 다 썩어 자빠지는 거죠. 썩어 자빠지는데도 눈 하나 끔쩍 안 해요. 오히려 가격은 더 올라가거든. 탄력성이 적은 재화예요.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사기는 사야 되거든. 근데 값은 치솟아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순식간에 10만 양으로 불려요. 순식간에. 양이 줄어도 가격은 엄청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양을 줄여서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거죠. 이미 연암 박지원은 탄력성을 안 거죠, 벌써. 탄력성 개념을 안 거죠. 양을 줄여도 살 거니까 가격은 엄청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게 탄력성의 의미가 비탄력적이라는 게요. 수량 변화는 적지만 가격 변화는 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 거예요. 수량 변화는 이게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인 게 가파른 거잖아요. 가파른 게 수량 변화는 적지만 뭐 변화는 크다. 가격 변화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10만 양 들고 또 어디 갔어요? 제주도로 갔죠. 제주도로. 제주도로 가서 말총을 사는 거죠. 갓을 만들려면 말총이 있어야 돼요. 예. 갓을 못 만들잖아요. 양반들 외출도 못 해. 갓 없으면. 자, 그러니까 이것도 천정부지로 치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계를 하죠. 경계를. 후세 사람이 누가 이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글 쓴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나라 경제를 좀먹을 거다. 이게 벌써 18세기에 나온 얘기예요. 18세기에 우리나라 이 학자가 이미 그 당시 한 얘기예요. 아무튼 얘네들은 양을 줄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규제를 해야 돼. 전부 다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다른 말로 불완전 정보라고 그래요. 불완전 정보. 자,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거나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모르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역선택이라든가 도덕적 해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역선택이 뭐예요? 역선택이.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거꾸로 선택해야 돼요? 제대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역선택이라는 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보가 있는 쪽일까요? 정보가 없는 쪽일까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이 비대칭적이라는 게 하나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을 때 정보가 없는 쪽에서 역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좋은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데 안 좋은 물건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정보가 없는 쪽에서는 아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예, 그런 쪽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리거나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역선택을 안 하게 되려고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기도 과소 생산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해요. 도덕적 해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있는 쪽에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없는 쪽을 이제 해를 끼친다 이런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의원들을 뽑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제대로 감시를 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공무원들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감사도 하고 뭐 이렇게 국정감사도 하고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긴 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을 뽑아놨더니만 지네들도 한통속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국회의원 당선될 때는 뭐 뽑아주십시오 하고 막 큰 절을 넙죽넙죽 하지만 당선된 이후로는 별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죠? 국민소환제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제대로 일 못하는 놈 국회의원들을 잘라버려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이요.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이 법률가들이 많죠. 그리고 의사, 전문직들 많죠. 그 세제를 바꿀 때 전문 고소득직에 대한 세율을 높일 때 이 사람들이 찬성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자기네들 바꾸러 날아가니까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조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통속이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가 필요한가 하면은 시민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놈들 골라내야 되죠. 이 국회의원님이 아니고 그런 놈이에요. 국회의원 놈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 분야에 그렇게 많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거 말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는 거 있죠. 실거래 신고제 있잖아요. 이것도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얼마에 거래됐다는 게 다 찍혀요. 찍히면은 이게 그만큼 이제 정보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감정평가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학자들이 연구할 때 연구하는 그 자료로도 쓸 수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뭐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의도는 이런데 의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해요? 정부 실패라고 그래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일단은 외부 여건 넘어가시고요. 뒤에 넘어가시면은 176쪽이 있죠. 176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과 뭐라고 돼 있어요? 정부 실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을 제거하여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 실패로 인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사회적 후생 손실, 요 표현이 바로 뭔가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 정부 실패 나타나는 거를. 자, 됐고요. 그 밑에 이제 온 김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을 보세요. 거기 이제 직접적 개입해서 그 의의나 장단점 여러분이 보시고요. 밑에 직접적 개입 수단 있죠. 그 동그라미 1, 2, 3, 4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유행이고요. 그 밑에 5번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도 직접 개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밑에 간접적 개입해서 장단점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 그 의 안에 있죠. 의 안에 금융, 조세 등의 지원, 보조 또는 부담금 부과 이런 단어들을 체크하면 돼요. 이게 간접적 개입이에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있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 외부 효과부터 다시 보시면 171쪽에 이제 외부 효과 있죠. 그 외부 효과의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 이제 B를 보십시오. B. 외부 효과에서 B.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하죠. 외부 효과가 시장 내에서 대가를 주고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양봉업자한테 과수원업자가 찾아가서 돈 10만 원 줄 테니까 벌통 한 통을 우리 과수원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내부화되는 거예요. 내부화.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에서요. 정의 외부 효과는 그 A는 이제 그 C를 보세요. C. C는 바로 위에 정의 외부 효과의 바로 위에 V의 외부 효과에서 C. C에 보시면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외부 효과는
그리고 외부 여건은 정의 외부와 부의 외부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정의 외부에서 A는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에 그 B를 보시면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거 아까 양봉업자와 가수원업자 이런 거에 그냥 시장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 가소 생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많습니다. 즉 생태권 조성을 시장에 맡기면 이 과소 생산되는 비율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생태권 조성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적정량만큼 생산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C를 보시면 이제 그래프와 관련되는 게 있는데요.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이런 거예요. 생태공원 조성 시 인근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요 상태는 생태공원이 조성되기 전 상태고,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이 말이에요.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측으로 이동. 다음에 이제 CV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돼요. 그래서 그 A, B, C, D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B를 보시면은 이때는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되는 비율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 인근 주택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즉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자, 이거는 이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옆에 뭐가 건설되면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면 말이에요. 이때는 인근 주택시장이 어떻다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말이에요.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이 수요 곡선 공곡선은 건설되기 전이고 건설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디귿의 D죠. D. D. 시멘트 공장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는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공원이 조성되는 거고 이거는 시멘트 공장이 생기는 거고, 시멘트 공장을 어떻게 하는 거요? 규제시에요. 규제시. 지금까지 규제를 안 하다가 이 말이에요. 규제를 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근 주택시장은 어떻게 돼요? 인근 주택시장 규제 안 하다가, 지금 규제 안 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안 하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눈 뜨시고요. 근데 눈은 뜨시고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죠. 지금 살기 좋아지잖아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시멘트 공장이 없던 곳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하는데, 이런 것은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다시 그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근데 인근 주택 시장 말고요. 이제 규제할 때 시멘트 시장은 어떻게 돼? 시멘트 시장. 누구를 규제하고 있어요? 공장을 규제하잖아요. 그럼 여기 시멘트 시장이 시멘트 수요, 시멘트 공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장을 규제하게 되면 어떻게? 시멘트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이 네 가지는 시험에 다 출제가 됐어요. 시험에 다 출제됐어요.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요 마지막은 출제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주택 건축 시장이에요. 자,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규제를 하면은 요 시멘트가 건축 자재죠.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멘트 시장이니까, 시멘트 수량, 시멘트 가격이니까.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택 건축 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요거는 네,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는 이미 다 출제가 됐어요. 네, 출제가 돼서 예, 꼭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규제를 했을 때 인근 주택시장은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뭐 이 정도는 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받는 그 시장은 어떻게 공급이 감소한 규제 받는 시장은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예, 뭘 질문하는지 잘 봐야 되겠죠. 예,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됐고요. 예,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 표의 그래프가 바로 이거예요. 오른쪽 페이지의 그래프가 그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네 번째까지인데 네, 마지막 것은 아직 출제가 안 됐고 다음에 이제 왼쪽 페이지 표를 보시면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있죠. 자 그 이제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건 정의 외부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부의 외부고 예, 정의 외부는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 부의 외부는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부등식 있죠. 부등식. 자 그 부등식 이걸 이제 보시면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자 정의 외부를 볼 때는 정의 외부를 볼 때는 편익 측면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자 아까 정의 외부 예를 뭘 들었었어요. 아까는 양봉업자와 과손업자 했잖아요. 양봉업자만 얻는 편익을 사적 편익이라 하고 과수원업자도 얻는 편익을 사회적 편익 그래요. 뭐가 더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겠죠.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의 합한 편익이니까 이 사회 전체 편익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비용 관점에서 봐요. 비용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이렇게 요거는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의 비용이고 요거는 이웃 주민들의 의료비나 뭐 세탁비 이런 것까지 포함시킨 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어떤 게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고 부의 외부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게 뭐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의 경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아까 정의 외부는 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의 외부는 주로 보조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예요. 정의 외부는 아까 보조한다 그랬어요. 보조. 보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양보험자한테 돈을 보태주는 거죠. 돈을 보태주면 편익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퀄이 돼. 이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걸 이퀄로 바꾸는 거예요. 이퀄로 바꾸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돼요. 효율적이. 그래서 더 하게 되니까 예, 과소 생산이 이제 적정량 생산으로 늘어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규제 뭐 매기는 거예요? 공예세를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면 눈 뜨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예, 세금을 매기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한 포대 생산할 때마다 세금 뭐 5만원씩 내라 이렇게 하면은 뭐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거두어서 이제 이웃 주민들한테 의료비 지원하고 세탁비 지원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의 외부는 무슨 측면에서 하고요? 편익 측면에서 생각하고 부의 외부는 비용 측면에서만 생각해서 판단하면 돼요. 이제 그 반대쪽은 부동호 방향을 돌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나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틀린 거예요. 양쪽 다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쪽 다 개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그 문장 속에 님비 핀피 이런 말 있죠.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님비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핀피 자 그 핀피의 피가 please란 뜻이에요. please Please in my front yard 이런 뜻이요. 내 앞들에 와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님비할 때 N은 not이에요. not. 안 된다 이 뜻이요. 안 된다. not. 그러니까 내 뒤뜰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이제 정도 체크하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그 외부효과에 대한 대책이 있죠. 자 외부효과에 대한 대책에 정부의 직접 통제에 의한 해결도 있지만 뭐도 있고요.
외부의 효과에 내부화도 있고요. 자, 특히 C를 조심하시면 C. 재산권 부여해서 코주 정리 이렇게 돼 있죠. 그 코주 정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른쪽에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 요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 자, 여기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부의 외부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정의 외부도 개입할 필요가 있고 부의 외부도 개입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개입하잖아요. 이렇게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장이 있고요. 여기 이웃 주민들이 있어요. 자, 이 공장이 분진을 날리면 이웃 주민들이 해를 입어요. 근데 자연정화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정화. 어느 정도의 분진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공장한테 그 정도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줘요. 오염물질 배출권. 분진을 날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요. 예, 이거는 그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분진이 날리는지 측정하면 조사가 다 나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만 포대 생산할 때까지는 자연정화가 돼. 근데 10만 포대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이웃 주민들이 이제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웃 주민들한테도 이 오염물질 배출권을 주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줬지만은 공장한테도 줬지만 누구한테도 준다고요. 이웃 주민들한테도 준다고요. 근데 공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생산을 못해요. 더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주민들한테 가서 이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딜레마죠. 팔면은 분진을 날리니까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충분한 대가를 준다면 그 정도는 받고 팔 수도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공장 입장에서는 그를 주는 대가로 돈은 줘야 되지만 원가는 올라가죠. 원가는 올라가는데 시멘트 가격이 그거 충분히 세다면 그 권리를 주고서라도 권리를 돈을 주고서라도 권리를 사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게 이윤이 있을 수 있죠.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생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시장에서 오염물질 배출권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거래. 자, 근데 저 오염물질 배출권을 살지 팔지는 누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 민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저런 오염물질 배출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그거를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택 팔지 안 팔지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그냥 제도만 만들었을 뿐이고 그 살지 팔지 결정하는 거는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 요거는 앞에서 설명한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TDR하고 비슷해. TDR. 개발권 양도제 했었죠. 그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을 부여를 해놓고 살지 팔지는 누구 마음이었어요? 그 시장의 민간 마음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이거죠.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방법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코즈 정리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입니다. 예,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공공재나 불안전 시장. 다음 주는 이제 토지 정책. 토지 정책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